커피숍 괜찮아. 날씨 왜 이래? 오늘도 날씨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도 비 올라나? 오전에 강수 확률 40%네. 그러면은 되게 습하단 얘긴데. 그렇구만. 아, TV 더빙 재밌었어? 아. 약발 일단 해야 돼. 왜냐면 지금 보뚱이가 오늘 만개 쌌단 말이야. 만개 쌌어. 만개를 쌌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야. 방지 좀 바꿔가자. 네, 여기서 이거 눈 있죠, 눈. 눈 두 개 끄고 두 개 켜면 돼요. 두 개 끄고 두 개 켜면 돼요. 밑에 거. 네, 되잖아요. 딱 그 상태예요. 이건 단축키로 안 돼요. 이건 맞아야 돼. 프리샷이 단축키로 안 돼요. 캠이 안 되는데? 캠 되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이거 두 개. 이 캠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조금밖에 안 되잖아. 아, 그거는 형이 왔다 갔다 해야죠. 어차피 형 크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방 들어가면 요걸 켜야죠 이제. 와, 알렉 장난 아니야. 지금 왜 이러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됐다 이제. 소스를 내겠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 기상 이변 때문에 이번에 봄 없이 바로 여름 온다더라. 역대 속으로 더울 거래. 와, 진짜? 지구가 많이 아프구나. 지구가 많이 아파서 그래. 어, 랄파 이거 완전 개 끊기는데. 삭제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죠. 그래야 될 것 같아. 소스는 여러 개 쓰니까 프리샷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아, 이거 저기야 문제다. 얘가 문제예요. 캡처. 얘가 문제네. 얘를 지우고 됐네 이제. 네. 이거 누르면 돼. 저 잡아줘. 캡처 거기 버그가 좀 많네요. 아, 에어컨 꺼야겠다. 와, 진짜 올해 이렇게 그렇게 덥다고? 좆됐네 진짜로. 코트야. 아, 하늘아. 하늘이도 아까 너무 고마웠어. 진짜로. 아, 하늘아. 고마워. 쌈배는 피고, 그러고 약발방 천천히 갑시다. 어차피 오늘 날씨도 이래서 못 나가요. 오늘 평일이라서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다 뇌가 죽어있는 애들 뿐이긴 할 거야.
하지만 난 한다. 한다면 한다. 아니 보뚱이가 무슨 풍선을 쏴. 아 우리 하늘이 하늘아 아이고야 이게 뭐 선일이고. 하늘아 고맙다. 오늘 하늘이도 2000개 이상 쏘고. 아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에게는 참 고맙단 말고 고맙단 말 말고 뭐 할 말이 없네. 나 귀멸의 칼날 보다가 접었어. 하늘이 채팅을 안 치거든. 왜냐고? 아 몰라 뭐 바위 하나 뽀개는데 존나 아 좀 너무 외색이 짙어. 솔직히 말할게 너무 외색이 짙어. 나는 애국의 피가 흐르나봐. 어 너무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별로였어 나는. 그거만 지나면 존나 꿀잼인데 하는데 나는 안 봤어. 병력 일섬? 그 뭐야? 해킬의 기이센을 몰라요. 어? 해킬의 기이센? 네. 그게 뭐야? 병력 일섬이에요. 병력 기술이야? 예. 존나 유치하네. 씨. 어? 존나 유치해. 귀멸의 칼날 유치해. 저도 안 봤어요. 근데 근데 너가 안 되매. 아, 그 공연에서 막 하도 많이 떠가지고 유행할 때. 아 진짜? 그 노랑 대가리가 그 자세히 낮춘 다음에 뭐 번개 호흡하면서. 아 진짜로? 예. 지랄을 한다 지랄을. 지랄을 한다 지랄을. 지랄을 해요. 왜 그랬나요 울까면서 잘 가라는 듯. 왜 그게 됐나요 이요. 내가 다 지워줄게요. 아 나 그 노래도 진짜 연습 한번 해야겠다. 이승철 노래 목 좋아지면 바로 노래 연습 들어간다. 그 캠 안 자르고 캠 있는 곳에다가 일단 좀, 할게요. 예, 그렇게 하죠. 지옥 득이해 주에. 코트님 아빠 코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크아웃 코트님 방송 중이에요? 예예. 예. 아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 봐야겠다. 아이 좀 야심한 시간도 아니네 이제. 아 먹는 중이시네. 이른 시간이죠. 네, 아주 이른 시간에 다들 하셨네요. 방송 중이세요? 아 몇 번 얘기합니까. 코트님 저 캠 위치가 왜 이러죠?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토크온이 아, 예. 워낙 UI가 족같아서. 왜 강퇴하노? 괜히 지들 민망하니까 강퇴하네. 미친놈들 아니까.
아, 강태당한 방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두 개가 돼 있노? 아, 반찬 없다, 반찬 없어. 방을 왜 파? 방 파는 노잼이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다른 분들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세요. 네. 아니요, 전 끝났고요. 들어볼래요. 네. 저도 궁금해서. 다른... 어떻게 해주시는지. 코트님. 예예. 그 뭐 정신 개조를 당하고 싶으세요? 정신 개조라는 게 이제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요. 이제 그 이제 코트님만의 그런 아픔이라던가 사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질타를 받은, 아니면 찐따의 경험, 아니면 사회생활의 악한 점, 약간 이런 거. 방정인 자기소개 하나요? 뭐 그런 점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 그 저 상담을 해주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네.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나한테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기억이나 뭐 이런 게 있었는지. 뭐 없으면 부르릉님 먼저 시동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근데 아, 일단 이렇게 제가... 해놓으면은 어거지로 막 짜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상담을 해드려요. 아. 방장님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많았죠. 근데 뭘로 이겨내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이제 형의 억압한 폭행으로 인해서 네. 많이 단련이 됐어요. 아이고야. 친형한테 많이 두드려 맞으셨어요? 뭐야, 네, 많이 맞았죠. 근데 친형이 있고 이러면 친형이 이제 올바른 길로 이제 인도해주고 그래가지고 네네. 굉장히 이제 형제가 우애가 깊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영화 그 우리 형을 보면은 원빈이 네네. 동생이고 형이 신하균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동생이 형보다 더 센 그런 역할인데 본인은 형보다 약하셨나 보네요. 그 죄송한데 그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안 봤어요? 아. 자제구리한 네. 잡담은 이제 그만 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저는 고민이 아씨 요즘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갖고 뭐 딱히 어떤 그런 고민이란 게 막 떠오르지가 않네. 그럼 제가 뭐 딱히 해드릴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쥐어 짜야 되나 이거? 방에 계신 분들도 딱히 없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 시드님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드님. 예. 아, 저는 이분 뭐, 고민 알 것 같아요, 일단. 아,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럼 뭐 혹시 다른 분 원하시는 분 있나요? 방장님, 근데 왜 이렇게 상담하려고 하는 강박이 있으시네. 아, 제가 사실 네. 그 이제 군 입대 때 네. 이때 폐급이라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때 폐급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에 관한 책을 많이 봐서 전역을 하고 이제 그 책을 아 그래서 그 토크온에서 이렇게 방에 계신 분들한테 약간 좀 그 본인이 책 읽고 그 얻었던 그런 영감을 가지고 예 이제 다른 네, 분들 이제 상담하시고 말씀이십니다. 예, 그런 거네요. 네네. 한마디로 그냥 뭐 본인의 이제 그 재능 기부를 한다는 거죠. 토크온에서 비슷합니다. 예. 방장님. 네네. 나가 뒤지시면 안 될까요? 예, 예. 예. 코트님. 예, 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미안. 네. 아니, 사실 네네.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누가 뭐 상담받고 뭔가 이런 그런 얘기보다는 아, 그럼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게 전 좋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방장이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상담하시는 거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 네, 뭐. 그러면은 예. 제 마인드로 내가 님의 그 서포터가 돼 줄게요. 그 옆에 있는 아. 조수. 배트맨이 아, 있으면 배트맨 옆에 이제 저기가 있잖아요. 예. 네. 아, 괜찮네요. 그 배트맨 옆에 있는 새끼 이름 뭐지? 그러니까 닥치시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배트맨 옆에 있는 새끼 누구지?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아, 로빈. 제가 님의 로빈이 돼드릴게요. 네. 그럼 마모님. 네, 안녕하세요. 정신개조를 당하고 싶네. 네. 어떻게? 삶이 재미가 없어서. 네네.
네, 좀 정신 차리게끔. 아,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게 그 자기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 그럼 어떤 그 100%의 백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한 70%요. 죄송한데, 진짜 그 상담하는 방식이 너무 졸려가지고. 아, 그럼 잠깐만요. 마모님, 일단 죄송한데, 일단 좀 꺼지. 예, 아니, 지가 꺼지면 어떡하죠? 빙신 새끼네요. 예, 멍청한 새끼가 상담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모님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지가 내려갔어요. 멍청한 새끼. 저 내려가고 지 혼자 얘기하고 있었겠죠? 지금 코트님 살짝 흥분하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든 아니라. 약정 잡아가지고. 아니, 코트 핀 다음에 아파 이러는다. 어떻게든 아니고. 목욕탕 때밀이 열탕에다가 30분 녹여가지고 때 나오네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런 코트 라이프 별로 안 좋아. 아니 무슨 소리 그게. 예? 아 저기 베이님. 제가 베이님 상담해드리고 싶은데 베이님 지금 상태가 네네네. 할 짓거리도 없고 할 짓거리도 더럽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불특정 다수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예, 네네. 약간 좀 본인의 어떤 그런 악취미 같은 걸로 갖고 계신데 네네.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네네. 이렇게 뭐 남을 상담해 주려고 하세요. 아 근데 지당하신 말씀이라서 제가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예. 이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일단 저는 여기 방장이고 알겠습니다. 여기 알겠어. 저는 그러니까 이 방의 게스트죠. 아 뭐 게스트 뭐 서포터라며 아까는 왜 말이 자꾸 아까 서포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문제가 뭐냐면 방장님이 그 저기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방식이 네네. 너무 좆구려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니 누가 상담을 이렇게 해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님 하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누구 딱 올린 다음에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준님 예 고민 있어요. 그 코드님 아, 정신을 개조시켜드릴까요? 말씀해보세요.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본인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 정신 개조해드릴까? 이러니까 이게 무슨 상담입니까 이게? 부터님 그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까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알겠어요. 왜 자꾸 저를 너무 권위적이시네. 아이 정말. 알겠습니다. 그 이제 방장님. 네네. 그 상담에서서 뭔가 본인이 얻어가는 게 있어야죠. 솔직히 저는 얻어가는 거는 이런 이제 불특정 다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이 대화를 오순도순 나누면서 네. 저의 뭐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그런 걸 저는 자주 느끼고 있고. 몇 살이신데요? 저는 이제 26. 에이 26살이면 완전 그냥 갓난애기 수준인데 부처님. 사회로 진출도 못한 놈이 방구석에서 뭐 사람들 저기 뭐 에? 그 저 상담해준다고 이러고 있으면 참 가짜 않겠네요. 그 방금 방구석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기소개인 것 같고요. 아니 전 거실이거든요. 아 저 PC방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아니 PC방도 요즘 1,000원에서 올라가지고 그 막 뭐 한 시간에 막 1,500원 1,800원 막 이러던데 아니 잘못, PC방 요금 너무 아까운데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게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1,000원에 35분입니다. 아 1,000원에 35분짜리에요? 네네네. 와 졸라 비싸네. 요즘 PC방 가격 개 올랐네. 그쵸. 어떻게든 거실에서 컴퓨터 하고 있는 당신의 인생이 조금 괜찮네요. 아니 왜 본인은 그 컴퓨터가 없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집이 네. 이제 강원도 원주인데 아... 이제 내려와가지고 아... 네. 아 PC방에 너무 외롭게 사람들 상담해주고 있는 그 아 그 님이 보이네요. 예, 좀 그래도, 약간 짠하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먹거리들이 저를 바라봐주고 있으니까. 아 제가 방장님 옆에 있었으면 그냥 쫄병순에 그대로 그냥 뜯어가지고 방장님 대가리에다 뿌려드릴 텐데. 아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아니 저 상담해달라고요. 네, 상담해드리세요 방장님. 아니 코트님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뭐요 뭐 아까처럼 코를 쳐 곤다든지. 아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아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 하던 거 마저 해주세요. 네네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진짜 사람한테 갑자기 이제 패드립이 나간다던가 네네. 이제 허공에다가 갑자기 욕설을 네, 하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정신 개조관에 정신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한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선생님 정신 개조라는 게 애초에 저의 잘못된 정신 머리를 본인이 바로 잡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인님, 그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납득이 되게 설명하세요. 정신 개조에 대해서 그러면은 상담을 하면. 아 그럼 알겠어요. 그럼 코트님은 아직 이 문장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아 저는 하인... 인정해. 저는 이해를 해요. 아 이해했어요? 예. 그럼 그 내용 지금 저한테 말씀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욕이 자꾸 나오고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렇게 패드립 날리고 뭔가 네네. 자꾸 자기가 이렇게 좀 싸납게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제 말이 제 말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걸 당연히 알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딱 야 이 DM이 이러면서 이러고 갑자기 아 좀 씨발 이건 약간 좀 뭐 약간 틱 같은 현상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가만히 있다 그냥 허공에다 갑자기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냥 일상생활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뭐 택시 같은 거 탈 때 들어도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 저기 그 저 아 잠깐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저기 예 영등포역으로 가주세요 예 그 코트님 이러고 있자셨을 거 아니에요? 그 코트님 예? 방금 그 코트님의 진중한 그런 면모를 보고 예, 예. 좀 약간 감동이랄까? 예. 그런 걸 좀 받았어요 예, 예. 아니 제가 말한 게 현실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음성 어플이나 이런 투콘 같은 이런 데서 한다고요. 아 이런 데서 갑자기 뭐 현실에 나오신다고요? 아니 뭐 택시 이런 데서 네. 그 기사님한테 뭐 님이 이러고 그러진 않고. 그러면은 님은 그냥 한마디로 네. 제가 이제 그 방장님의 보조 입장으로 봐드리자면은 네네네. 어 그냥 이제 익명에 숨어서 익명에 기대서. 네. 이런 익명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상대한테 패드립을 날리고 이런 걸로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비겁하고 졸렬하고 추접한 하남자 남성성 거세당한 그냥 그런 아니 비하를 하지 마시고 거예요. 개조를 해준 아니 그 좀 아니 방안을 알려주세요. 방안은 그냥 아. 인터넷을 안 하시면은 그게 또 거기 그 이제 맞추... 6시 반에 입력소 시작하는데 빠르게 옷 입으시고 가시 아니면 던파 마구투님이나 계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예, 아니 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당한 예. 그런 어떤 그 그래, 이번에 짱구님 한번 모셔볼까요?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 진짜 모양은 코트인데? 아, 내보내세요. 내보 예. 저런 비용신 새끼는. 예. 알겠습니다. 마구, 아니 뭐래, 각두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아유, 정신 개조를 당하고 싶나요? 베이님. 네네. 여성분한테는 조금만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아, 오케이. 예. 두파님. 네네. 그 이 방제에 맞게 사연을 들고 오셨나요? 아, 그죠.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아... 어떤 심리 상담이고요. 예, 마음속에 있는 짐이나 아니면 내가 좀 해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방장님께 상세하게 들으신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떤 그 컨설팅 예, 이런 것들을 해드리거든요. 아. 봐봐요 방장님 아라고 네, 네. 나온다는 건 딱히 지금 고민이 없고 그 타인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 곽두팔님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일단 곽두팔님은 저한테 카톡 아이디를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카톡 아이디요? 아 네네네. 그 코트님. 네네. 그 혹시 그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 나락이라는 곳에 한 번 더. 아니야, 저희사 더 이상 제 인생에 나락은 없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나락 안 간 지 지금 1년 좀 넘었죠? 1년 2개월 좀, 네, 2년 네. 2개월째라서 예, 나락 안 가기 운동에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코트님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남자나 여자나 아니, 왜 각도판이 왜 내려요, 방장님? 그럼 아니, 제가 박도판님은 친추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예, 친추했습니다. 네. 두팔님 몇 살이세요? 저 24살이에요. 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진짜 찐인가? 아, 예, 찐 맞습니다. 어디 사세요, 박두팔님? 저 대전 살아요. 머전 성심당 원툴 아닌가요? 아니, 왜 내리십니까, 방장님? 왜 자꾸 그 대화를 자꾸 단절시키세요? 네, 사실상 이 방에 모먼트는 노래하는 코트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짜바리. 아니에요. 크루세이더, 아니. 세라핌, 인첸트리스, 뮤즈일 뿐이에요. 뭐 더 구차하자면 메르시, 뭐 루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루시 우클릭으로 코트님 나라 보낼 수 없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저기, 두팔님. 네네. 대전에 사시고,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방장님 다시 올라오시고 이분 내리시죠. 예.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투파님 그 일단은 지하로. 네. 네. 내 보내 네. 내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시죠? 네, 일단은 저분이 임팔다운 4층에 갇히셨고요. 예예. 예. 이제 다른 분 모시겠습니다. 이모티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코트님. 네네. 살짝 루즈해지는데. 네네. 방제를 조금 바꿀까요? 방제를 바꾸는 거는 이 방에 뭐 더 나은 어떤 해안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뭔가 여기에서 더 발굴해낼 인재조차 없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방장님이 가야 될 곳은요. 네네. 예, 지금 토크온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예, 그 본인의 방에 있는 침대로 직행하시고 이불 덮고 쳐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 코트님. 예. 그 이제 마지막이라고 막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라. 아 입장료는 내시고 말을 하시더니 공짜로 쳐놓고 씨발. 아니 이 방에 그 저기 정신계주라 해놓고 방장님이 시덥잖아 어떤 그런 예 네네네 조언을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봐봐요 인정, 재미없으니까 인정? 곽두팔님 바로 나갔잖아요. 뭐 언급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장님 네네 제가 나갈게요.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짭이다 짭이다. 네 짭이건 찐이건 중요하지 않죠. 이런 개새끼 강퇴하네요. 강퇴 먹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존나 듣기 싫다. 뭐야 소리 꺼야지. 소리 끄면 그만이야. 방장님. 방장님. 네네. 네. 방장님 안 계시는데요? 어우 형 사람들 갑자기 폭주하자 들어와요. 닉네임 주영스트 바꿔라. 쓰레기짓 그만하고 병신 새끼야. 안녕하세요. 어? 야 바꿔라 이 씨발놈아. 에휴 쓰레기 같은 새끼. 공격하는 방식이 아주 더럽네. 뭐야 왜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뭔 일이야. 다른 번 가겠다. 요즘 그런 걸 안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사이트가 X예요 P예요. 요즘 그런 걸로 안 본다고요. 아 그래요? 뭘로 봐요 그러면?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저 우와 뭐, 그런 것도 있구나. 돈 안 내고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뭐 여자 꼬셔서 하시게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무슨 대화 중이셨어요? 야동이요. 아 야동이요? 네. 사이트 좀. 사이트 공유요? 네. 네. 아님 말고요. 저분 고양이님이요. 저분 야동 고수예요? 네. 씨발 와. 야동 고수시구나. 아 노래한 코트님이에요? 진짜 야동은 보세요? 돌고 돌아요 원래. 예. 네. 야동이라는 게 또 뭐 일본 야동도 있고 여러 가지 야동들이 있는데. 어 진짜 코트님이신가 보다. 와 개쩐다. 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그 돼지님은 어떤 야동을 보시는지. 저는 야동 잘 안 보는데요. 아, 잘 안 보세요? 네네. 어, 진짜 노래한 호수님이신가 보다. 아, 씨발고 좀 그만 좀 뜨내기 짓 좀 하세요, 이 개병신아. 오, 아이 씨발 새끼가 몇 번 얘기하냐? 세 번 얘기라네. 어, 진짜 호수님이신가 보다. 야, 진짜 코트님이신가 보다. 이걸 막았다. 어, 진짜 코트님이시네. 씨발. 야, 이 씨발 엑스트라 이 개새끼야. 할 말 없으면 주둥발이 닫고 있어. 고객님 게이트 줄임말이에요? 병신 새끼 아유 씨. 저 코트님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아 개지요. 코트님 옛날에 소리 끌게요. 라오스 반문화님 소리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개인적인 질문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그 야동 고수님께서 보시는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사이트 잘 모르고요. 네. 아, 잘 모르시고 제가 저분에게 일방적으로 물어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 사람이 야동에 내가 지배당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코트님 팬이라는 분이죠? 네. 예. 네, 그 하루에 뭐 얼마나 하시길래? 아예 그 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데 그냥 야동을 계속 자주 본다라는 건가요? 아 신박한 야동 사이트가 있어서 알려달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제 일반인 여성들이 야동을 이제 남자친구랑 합의하에 야동을 찍고 이제 구독 형태로 아, 올리고 이제 구독들이랑 약간 네. 이런 것들 그 저 뭐 네. 뭐 그런 것들 그 저기 SNS 뭐 이런 거 뭐 텀블러 네. 이런 거요 옛날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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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불법입니다 있었죠. 근데 그거 맞아요 불법이에요 네 정보통신법 위반 신매체 음란죄라고 제가 아까 설명 다 드렸어요 네. 그런 것들은 보지 않는 게 맞죠 그런 거에 수요가 있을지라도 아주 인터넷의 음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즐겨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음흉한 새끼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혹시 코트님 시청자들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님이 무슨 자격으로 제 시청자들에게 쪽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피해가 와가지고 아 쪽지를 네. 보내는 거는 제가 네네. 의도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네네. 쪽지를 보내고 싶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아니요 그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할 게 아니죠 예 한명하게 받은 그 쪽지를 왜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아, 얘기를 하면서 역시 프로 방송러세요 하시는지 진짜.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시청자 지키시는 게 멋있지 아 그럼요 예. 옛날에는 좀 달라지셨네 옛날에는 좀 아,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는 시청자 욕하는 거 언제나 싫어하죠 어떤 BJ도 다 싫어할 겁니다 예. 쪽지 그만해주세요 여러분 저 찐방장 아니요 그냥 아니었... 그 저기 차단하시면 되잖아요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 건데 굳이 뭐 그 보내지 말라고 한다고 누가 안 보냅니까 또 악연도 연이라고 어떻게 또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예예예 오케이 코트님 저녁 드셨어요? 지금 시간이 6시 지금 아침인데 저녁 저녁이잖아요 이게 저녁 아니죠 예, 야식 드셨어요? 아니죠 아니요 예. 아침이에요? 아, 이거 코트님 궁금한 게 예예 예. 오토바이 방이 너무 근데요 제 위주로 네. 돌아가면 안 돼요 님들아 아, 왜 맞아, 이렇게 좌우마 저 봤다고 이렇게 자꾸 질문 세례를 퍼부으십니까? 아 제가 돼지는 처음이라서 재미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어쩌다 얘기가 나왔냐면 예.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 네 여자친구를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이제 여자랑 아무런 어떤 그 시그널도 없고 여자랑 어떤 접점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방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님 있어요? 방법이 없죠 당연히 타인에게 어떻게 여자친구 만나는 방법이라는 게 그건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모순이었군요. 그럼요. 제가. 그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였군요. 자연스럽게 개개인마다 다 각자의 그런 게 있는 다 다른. 아니죠. 제가 봤을 때 님이 네. 그 나이 처먹고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네. 이미 저는 님은 이제 좀 남성성으로 남성으로서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트님 밤샌 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 하고 좀 닥치세요. 왜 자꾸 말 걸고 왜 자꾸 그저 질문하고 그래요. 씨발 소리 끌까요? 에? 소리 끌까요? 코트님 팬님? 왜 저야? 저에 대한 소리 끌게요. 개새끼야. 네, 소리 끄면 그만이지 뭐. 아 씨발 어디서 만나지? 여자를요? 네 아까 누가 교회 가라더라고요. 교회 가서 뭐 만나라고. 아니 여자를 만나면 어쩔 건데요.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어디 혹시 뭐 아, 남자들만 뭐 어디 갇혀 사는 그런 섬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 이미 뭐 타잔도 아니고 제가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자를 네, 사귀고 교제가... 싶다는 거잖아요. 네. 여자를 사귀는 법을 왜 토크온에서 물어봐요? 네? 어디서 물어봐요? 아니 지나... 그거 알려준다고 님이 그거를 여자 그러니까 네. 여자 이게 네. 그 여자도 지적 생명체고 똑같은 이제 인종이고 사람인데 사람으로 분류하는 사람인데 네. 네 그렇지 않아요?
아, 그쵸. 네네네. 여자도 생각이 있으니까 저를 안 만나겠죠. 그렇죠. 그런 객관성이 전혀 없는데 지금 무슨 여자를 만나겠다고. 이 근데 그렇게 눈치가 빠르신데 제가 현실 부정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이미 깨달으셨잖아요. 예. 그럼 좀 맞춰주세요. 아, 방장님. 뭘 맞춥니까? 솔직하게 목소리부터 솔직히 비호감이에요 진짜로 이 씹새끼야. 아, 그거는 예? 이미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비호감이고 네. 뭐고 얘기하는 건 의미 없고요. 그 부르릉님도 네. 목소리 비호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아직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다 님 동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개 시덥자는 그 시덥자는 그런 뭔가 좀 이렇게 불알 냄새 풍기는 음낭 냄새 풍기는 그런 질문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재미도 더럽게 없고. 예? 맞지. 왜 여기서 님 넋두리를 내요? 씨발 토콘에서 타인의 그런 예? 시덥잖은 질문 들어주려고 토콘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예. 불알전내를 왜 풍길까?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지가 못나고 지가 피지컬이 딸리고 지가 면상에 딸리고 지가 내세울 게 없고 지가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그 제가 아니 자기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나서 뭐 씨발 뭐 예? 그런 자격을 갖출 노력도 안 하고 정신 새끼가 아니 키도 작고 어깨도 좁고 예?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 미화하지 마시고요. 아 저는 어깨 넓거든요. 자 시청자분들 아무나 한 분 받을게요. 멀려. 아니 인격 목록 하셔가지고 저분이 목소리 조병신 같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잖아요. 예 목소리 조병신 같고요. 솔직히 이건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여자도 생각이 있죠. 지금까지 살면서 님이 여자랑 어떤 그런 그 접점이 없었다면 네 아 그건 아니죠. 너무 그냥 전 님이 그냥 남성성 거세당한 새끼라고 아, 생각을 네. 해요. 반갑습니다. 알파메일들은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가 꼬여요. 일단 예? 알파메일이 뭐야. 잠시만요. 남중 저기... 남고 나왔다고 할지라도요. 염소님 예.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저 있습니다. 어? 왜요? 어떻게 만났어요? 잘생겼어요? 저 소개받아서. 아 나 근데 이렇게 막 지 혼자서 막 넋두리 하는 거 존나 듣기 싫네 씨팔. 아니 병신 아니 진짜 정말 실패했으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왜 자꾸 자기 팔자를 바꾸려 들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방에 계신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팔자를 바꾸려고 들을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없으면 없는 채로 살고 네. 나이가 네. 이만큼 처먹었으면 예? 네. 그거 아닌 걸 알고 받아들이고 아 내 팔자 여자는 없었구나. 예. 네. 아니 모쏠 아닐 거 아니야. 모쏠 아니죠. 여자친구 나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27이야. 뭐 막 드실 만큼 드셨나? 제가 눈이 높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이. 그러니까 님아 님의 그런 어떤 네. 개인사 아주 그냥 뭐랄까 이제 아주 그 그냥 본인의 어떤 일기장 같은 이야기 네. 별로 듣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방에 있는 왜 님을 상담해 줘야 되냐고요. 재밌대가리도 없는 별 그지 같은. 근데 여기서 한번 얘기해 봤자 네. 뭐가 답변이 안 나올 텐데 이게. 아니 답변이 나온다 그래도 저 사람이한테 뭐 어떤 솔루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게요. 모든 것에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혹시 본인 현생에 문제가 있는 건데 토큰에서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 멀고... 사실 답은 제가 제일 알고 있어요. 그냥 네. 물어본 거예요 님들 할 얘기 없을까봐. 다시 태어나세요. 할 얘기 없을까 봐 환생만이 답이고요. 이씨 님들 할 얘기 없을까 봐. 아니야.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네. 할 얘기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을 님께서 애초에 그냥 만들지 않았었던 거죠. 님 때문에 막혔던 거예요. 예. 그냥 방장이 방 관리를 족같이 못 하는 거죠. 저 원래 아, 그것도 방장 아니었어요. 뭐 얘기만 했다 하면 무슨 네. 뭐 고용 마냥 이렇게 쳐오는 것도 싸대기 개마렵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대도 않는 넋두리 너스레 네. 떨지 마시고 좀 주둥아리 좀 닥치고 계세요. 방에 계신 다른 구성원들이 대화를 좀 하게요. 예? 그러니까 아, 안 그렇습니까? 알겠어요. 너무 예. 독재적이긴 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적이고 대화를 그렇게 네.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네. 이러고 지금 왕따 시키면 바로 내릴 거잖아요. 저요? 아니에요. 대화의 주제 못 끼면은
아 근데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지금 토크 지금 이 시간에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텐션이 다 낮아요. 그쵸. 아, 아무래도 이제 좀 졸릴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안 자고 지금 개백수들 모여가고. 제가 원래는 토크온을 한 이제 3시 좀 넘어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뭐 어떻게 좀 사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변수가 생겨가지고 들어온 지 지금 한 10분 20분 정도 됐어요 토크온을. 얼마 안 되셨네. 근데 이렇게 반찬들이 없고 썩은 새끼들밖에 없어갖고 정말 언데드 속을 보는 것 같네요. 너무 늦다면 늦고 좀 이르다면 이른 시간에 오긴 했어요. 지금 네 맞아요. 40분. 정신이 죽은 자들만 있는 그런 맞아, 느낌이네요. 네, 지금 거의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로. 그러니까요. 아니 뭐 내가 님들한테 뭐 텐션 올리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시덥잖은 족 같은 소리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트님이 어느 정도 진행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화라는 거는 이제 아주 그 저 편안하게 네,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예 무르르듯 예 무르르듯 예 가는 거죠. 여친 만난 썰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 왜 자꾸 한탄해. 씨발 아 존나 듣기 싫다 씨발 새끼. 아, 말도 못해? 방정이라 소리도 못 거고 있고 미치겠네. 존나 짜증나. 아니 여친 만난 썰을 왜 뭐 뭐가 궁금하다는. 어, 아니 듣기 싫어 씨발. 철사랑 썰 아, 우리가 아는 사이도 있잖아. 아니고 얘 새끼가 뭐 저딴 걸 왜 궁금해. 눈치 존나 없다 듣다 보니까. 야야. 미친놈도 아니고 너네 자꾸 그러면 나 새 시청자 받아. 아 비영신 새끼. 비영신 새끼 멍청한 새끼 쓰레기 새끼. 아, 저수지 하수구 인생. 아니 그만가. 나 상처받아 애들아. 아 저 방 좀 둘러다보고 올게요. 아, 방 개 쓰레기 밖은 밖에. 방장이 개병신이네. 인정. 그냥 죽어. 너 일단 인정 인정 10인정. 아 두팔님이 방 팠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있는데 왜 오셨어요? 코 좀 그만 파세요 코트님. 남이사 코를 파건 말건 뭔 상관입니까? 아니 보기에 불편해서 예. 아니 님들이 제 어떤 그 잠재 고객도 아니고 제 주 고객도 안 되는 뜨내기 새끼들이 제 방송 기어들어와가지고 염탐해봤다. 아니 뭐 내가 님들 뭐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시청자 한 명이면 그냥 꺼져. 시청자 한 명 채워줄 거면 그냥 꺼지라고. 야 한방 새끼들이 이러냐 저러냐냐. 확실히 말이 짬이 있네. 아니, 저는 시청자 한 명 한두 명한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토크온하는 시청자라면 더더욱요. 근데 형 코트 형 잠재고객일 수도 있잖아. 아니죠. 아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토크온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저 경제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토크온하면서 불특정 다수랑 대화하는 더러운 아침이 가지고 있는 새끼들인데. 근데 저 오늘 연차내고 좀 놀아보겠다는데. 아 연차요?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근데 각두팔님은 되게 졸렬하시고 추접스러우시다 인간이. 왜냐면요 아 잠깐만 누가 전자음악하지? 아 막 화나네. 아 씨발 누가 EDM하지? 바로 끄는 건 뭐냐. 눈치 개빠르네 진줄 알고. 네. 아니 각두팔님 네 왜요? 방에 게스트로 들어갔을 때 말투랑 본인이 방장 잡고 있을 때 말투랑 개다른 거 알아요? 아까... 많이 역겹습니다. 정신 개조한다길래 어떻게 하나 하고 말씀 한번 진행했더니 와, 세상 좋더라고요. 세상 조신했는데 이렇게 또 빈집 털어가지고 또 방장 잡고 방에 9명 10명 이렇게 딱 모아놓고 나니까 야무지네. ASMR이 뭔데요 씨발. ASMR 이렇게 기세등등한 방장이 참 싫네요. 아 뭐 방장했다고 기세등등한 거 아니고 심심해서 좀 대화 좀 나누겠다는데. 아 그 각도반 저한테 쪽지 왜 보냅니까? 쪽지 안 보냈는데요? 아 아니에요? 님 아니구나. 잡아다가 죽여버리네. 각도반님 방송 보고 계시대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방정년 걔 거렁뱅이 같은 년이라고 욕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쩌라고. 몸무게가 몇개가 욕먹는 데 이유가 있죠. 전혀 방장이 욕먹는 데 이유가 있다고요? 네네. 저도 동감합니다. 아니 네. 이유 없이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아, 너무 이중적이다 사람이. 아 나 좀 무섭네요. 어쩌라고. 아까 다른 방에서 봤을 때는 안 저랬는데 지금
관심 많이 받아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네, 방 파는데 지금 사실 빈집 털이 야무지게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방장도 노린 것 같아요. 없고. 들어올 네. 걸 알고 일부러 네. 이런 방을 파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방에 사람들 한두 명 모이고 제이치님. 여자 목소리로 그냥 인사 몇 번 해주면 사람들 남아 있는 거 아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지라고도 해요. 네네네. 알겠어요. 아 지금 두팔님이 쏘신 건가? 아니죠? 그럴 리가 있나요? 아 아닙니다. 오늘 자꾸 봐달라고 하길래. 예. 두팔님 연천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300원 달라고 구울하지 않았나? 맞아요. 저예요. 연천했다고요? 어? 연찬해놓고 세상에 토큰 하는 게 있어요? 아우 쉬는 날에 토큰 한다고? 너무 소모적인데? 아이건 할 수도 있죠. 이 시간에 잠깐 들어와서. 근데 저는 토큰이 인스타그램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요. 개소리세요. 인스타그램이랑 완전 다르죠. 아니요. 어떻게 토큰이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자기가 대표라 그래요. 에? 니마. 대표래요. 그 존나 음흉한 목소리로 그 좀 가짜는 소리 하지 마시고. 죄송해요. 근데 네. 인스타는 보통 지인들끼리 주고받는 그 아니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허영심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인스타 약간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거 아니? 그냥 관종들의 향연이고 그렇죠. 이 MZ들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저는 일기장인데 젊은이들의 정신이 인스타그램으로 인해서 존 먹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럼 페이스북보다 더하다고 생각하세요?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꼭 먹어야 하고 뭔가 아주 맞아요. NPC 인생같이 자기 주체적으로 행동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이 현대인들의 아주 그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인스타는 사람을 비하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님처럼 대출받고 오마카드 가는 거 보면 아니 무슨 억측이에요. 대출 받아서 오마카세 가는 미치광이가 어디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네. 대출 받아서 갈 만큼 값어치가 있나? 오마카세가? 맛이 있나 보죠. 아니 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님들은 일단 정신이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방장님. 말씀하세요. 남자친구분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토크하고 계시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서요. 이따 뭐 남자친구랑 약속 있나요? 있는 척 좀 해봤어요. 뭐 어떤 거요? 남자친구 있는 척 좀 해봤다고요. 아 남자친구의 유무가 아까 아 지금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어 그래도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게 뭐냐면 목소리가 존나 어색해요. 매력적으로 아니 몸무게 앞자리 아니 몸무게 앞자리 수 몇이에요? 7이요. 7이요 누구죠? 아 말씀해보세요 각도팔님. 못 들은 척 하지 말. 5라고요? 씨발 안 들리세요? 아 5요? 네. 약간 마른 목소리세요 근데? 아니 근데 코트님. 예. 네. 방장이 얼굴 봤는데 이뻐요. 야 님이 씨. 언제 봤어요? 아 잠깐만. 야 너 내 거 모르잖아. 예, 너 아니잖아. 아, 아니 근데 방장님이 그 얼굴 네. 보여주는데 2,000원씩 받았거든요 여기서. 씨발 진짜. 아니 사진 갔다가 2,000원씩 받아먹는 장사를 했다고? 있어, 너는. 아, 아 그냥 미친 소리 하는 거죠 저 사람? 네 미친 놈이에요 저. 네, 무시하시네. 미친 놈 맞는 거 같아요. 목소리부터 미친 놈이에요. 아니 새끼 근데 정상적인 목소리 내면 괜찮음. 야 두공아. 예. 씨발 일부러 저러는 거야? 아 그냥 애초에 목소리가 저게 좀 신목소리 같은데. 저게 매력이에요. 저요? 예. 그 제트님. 네네. 말그게. 아 재미없어 뒤공 씨발 새끼야 닥쳐 병신 새끼야. 존나 욕하세요. 빨려나. 죄송합니다. 네. 꺼져 개 새끼야. 방장님. 아이고. 말씀하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아 싫어요. 예? 아니 저만 볼게요 저만. 싫다고요. 방송에서 공개 안 할게요. 아니 싫다니까요. 아, 보여주겠어요? 님 같으면 보여주겠어요? 예 뭐라고요? 님 같으면 보여주세요. 야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아 님 같으면 보여주겠어요. 아 뭐 보여줄 수도 있죠. 그리고 저한테 인스타그램 저한테만 까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 전 싫어요. 그냥 코트님 반응이 그 코트님 그 예상이 가니까 자신이 없나 보네. 예 일부러 안
알죠. 알고 있어요. 어떤 반응을 할지. 아유 근데 각도팔님 인스타그램을 듀공님께서 보내주시네. 아니 너 아주 괜찮은 놈이네 듀공님. 아 미안합니다. 아까 사과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아, 미안해요. 이거는 그 음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냈어? 아 지금 봤어요. 야 그러지 마라. 음모 이거 음모다. 나는 좀 있네. 나는 좀 있는데 없는 척했네. 어 존나 아깝네. 나한테도 처음 오는데. 너만 좀 있는데 토크하네요. 안 어? 아니 두팔님 나 남자친구 없어요 두팔님 아니 어? 그럼 이거 고인돌 같은 데서 남자랑 쪼그려 안고 같이 사진 찍은 거 뭐예요? 고인돌을 무슨 고인돌이요? 저 아니, 아닌 거 같은데? 초원사진관 그 사진 옆에 있는 거 초원사진관이 어딘데요 지금? 아니 각두팔 다른 사람 인스타 들고 온 거 아니야? 아니 각두팔 사진이 아니라 저기 다른 사람 인스타그램 보냈네 저는 강씨예요 나한테도 왔는데 누가 보낸 건데요? 저 안 보냈어요 주공이요 아 씨발 코트님 네 님이 방송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닉네임 바꿔서 보냈나 보죠. 아 그래요? 그랬나 봐요. 저는 인스타에 음식 사진밖에 없어요. 세 장. 아 알았어. 얼굴 안 올렸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씨발 안 갖고 얼굴은 처리로 있어가지고. 시끄러 씨발 사람. 얼굴에 자신 없는 년이면 인스타. 야 얘들아 신호등 마냥 가만히 있지 말고 얘기 좀 해. 아, 죄송 제이제트 제이제트님 왜 이렇게 씨발 아까부터 아가리를 터세요. 아가리 털 수도 있죠. 아가리 털면 안 됩니까? 아, 방장님은 자신 없어가지고 인스타그램도 안 까는 사람이잖아요. 인정. 맞아요. 폰님은 존나 하여자처럼 행동해놓고 무슨 남자들한테 괜히 그냥 시비 걸고 그래. 싸우지 마시고. 네. 넷플릭스 재밌는 거 추천 좀요. 길복순이요. 길복순이 길복순. 길복순 그거 진짜 재밌어요. 길복순 존나 재밌던데. 아 길복순 개로 재밌어. 아 전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전도현님 팬이라서. 뭐. 약간 오글거림 그거. 사무라이. 킬러 그건가? 그거 예, 그 사람 나오는 거 그 누구야? 그 황정민. 황정민 누노팀. 맞아 황정민 야쿠자로 나오지 않나?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야 대광아 뭐라고? 예? 뭐라 하지 않았나 황정민이라고? 아니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알았어. 황정민 애플 결제할 돈 없어서 누노팀으로 본다는데요? 그건 맞아요. 아, 좀 그건 그렇다. 아, 죄송해요. 저 드라마 같은 거 안 봐서 그런 거 뭔지 몰라요. 페이스북에서 영상 뜨는 것만 간간히 보지. 근데 님들 아까까지 말 많으시다가 코트 한 사람 들어왔다고 다 아가리 닥치고 있는 거 좀 재밌네요. 그 애들이 겁이 많아요. 혹시가 미면은 많이 아파요. 뭐 어떤 말을 할까요, 그럼? 대화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야지 왜 방에 있는 남자들을 한 남자 만드십니까? 에? 방장 찾아봤다고 아주 그냥 씨발 기세 등등 해갖고 아까랑 너무 다른 태도가 너무 역겹다니까요 방장님? 아 많이 역겨워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어땠는데요? 아까 들어왔을 때 존나 조신하게 하더니 안녕하세요 막 이끼라고 개역겨웠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랬는데 방장 잡으니까 무슨 깡패만 행동하네 말투부터 이게 아 그랬어요 어쨌어요 이쩌라잖아요 토크온 특 아닙니까 듀공님 닥치세요 그렇죠. 본인 말 묻혔으면은 제발 흐름에 맞게 더 이상 본인의 의사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아, 네. 죄송해요 예 네. 듣고 싶은 말이었으면 재차 물어봤겠죠 근데 코테온 방 진짜 애들 매섭네 대화가 그렇죠 채팅창이요? 네, 매섭네. 아니,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경님, 고소하시게? 예? 왜 고소하시게?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꾸. 왜 그래요? 아, 진짜, 씨발. 진짜 밑반찬들 얘기하는 거 더럽게 시끄럽네. 아, 이거 좀 방에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합시다. 왜 자꾸 씨발 넋두리하고 지랄병들을 떨어요? 에? 에? 거울 봤어요? 저 새끼 목소리 진짜 음흉하긴 하네. 아, 그 인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공포했을 맛 인조에 꽂아주고 싶네. 공포의 쓴맛 인중에 꽂아주고 싶네. 드립 재밌네요. 지금 적어놓을게요. 메모해 놓겠습니다. 인중에 공포의 쓴맛 날려주고 싶네. 어 진짜 창의적이다들이 미쳐버리겠다. 이모티콘님. 아 근데 네 그 화장대 앞에서 띵띵땅땅 치다가 아 닥치세요. 아
아, 주공님 소리 끕니다 진짜로. 네. 왜 저래 씨발. 죄송합니다. 아니 님이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박대 사탕님. 아 박토파이님. 박대 사탕님. 네. 신용환님. 아 갑자기 출생 저 뭐야 저 출석부 출석 철중이님 출석부 부르네. 누가 형사세요? 방 진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오디오로 채우려고 하는. 아유. 야 그렇게 분량 채우지 마라. 맞아. 그냥 요 왜 이렇게 먹는 거야? 방한 사람 한 명 하면 이름 불러주고 있어. 싸가지 없잖아요. 만유산형 씨. 와 대. 방송 댓글 이제 심하긴 하다. 아니 아까부터 방송 댓글이 심하니 어쩌네. 왜 자꾸 방송 와가지고 눈팅하세요. 야 중계하지 마라. 방송 채팅창 중계하고 계시네. 야 넌 말 좀 하지 마라 씨발 응용한 이 새끼야. 저요? 저 컨셉이라니까. 근데 진짜 어? 목소리에요. 이럴 거 있으면 시청자들이랑 전화 데이트 날 거 그랬네. 이 새끼들 다 뇌 죽어 갖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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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세상을 냈을 때 굉장히 호자지하고 잘 나. 야 광태현아 빨리. 재미없어. 빨리. 진짜 아니, 재미없어. 아우 짜쳐. 광태현아 빨리 광태현아. 아우 인간 쓰레기 새끼. 그거 인정. 아니, 뭐라 했는데? 예? 뭐라 했는데? 아 인간 쓰레기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불교조차 안 되는 그냥 두공님. 두공님은 목소리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뱃살 출렁거리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뱃살 출렁거리는 건 제 뱃살이 뿐이잖아요. 존나 진짜 씨발 로즈에 뒤지겠네. 그 저희가 족밥이면 코트님은 뭐 쌀밥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 밥인지 좀 알려드릴 수 있나요? 예. 자기가 처먹는 밥 말고 그 아 저 족밥이요. 그, 저 아 자꾸 고시이깔이요. 네. 왕하기 뒤에 아 진짜 뒤져봐. 아, 이 시간에 토크하기 진짜 쉽지 않구나. 네 코트님. 예. 맨날 하시던 게 토크인데 왜 세상스럽게 갑자기 아니죠. 머리 굴전 거 아니야 씨가 머리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아무래도 좀 토크력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방도 많이 없고 있어봤자 그냥 혼술방 병신 같은 이제 토크원의 병폐 같은 새끼들 그리고 지금 님들 같은 중국매미 새끼들 예. 병충해 같은 새끼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반찬도 안 되는 반찬 거리도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로 무슨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하는 게 토크 방 돌아다니면서 방의 분위기를 뭐 좀 이렇게 어우르고 분위기 흥을 돋구고 병충해들 차단하고 그런 역할로 이제 방마다 다니는데 일단 이 방의 첫 번째 문제점 방장이 쓰레기예요. 그럼 부정 그건 부정 방장 개쓰레기예요. 방장 개쓰레기고요. 방장님 무슨 짓이라고 하시는 거세요? 아 코파지 말라고 했더니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인류 욕이더라도 아씨 씨발 너 말하지 말라 그랬지 씨발로. 주공님 근데 솔직히 너무 진부해요. 목소리 좋차도 좀 꺼져 씨발 새끼야. 아니 근데 20대 수다방인데 코트님이 여기 왜 있어요? 네 코트님 죄송합니다. 그러네 코트 30, 30대 아님? 아니 당신 20대예요? 아 코트님 아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제발 나 질려버렸어. 코트님은 아 나 씨발 인류에 떨어진다. 나 여기 베륜나루 다 내릴게. 베륜나루 한 명 더 누구 말해봐. 말해봐 씨발려 나 내려줄게. 김어띠? 어 김미드 두 명 내려줄게. 예 마이크 바에 내리겠습니다. 아우 재미없어 개새끼들. 그냥 무작정으로 무지성 시비건 새끼들 말고 누가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아이씨 근데 나도 이렇게 불평불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장님 방을 팠으면 책임을 지세요. 에? 아 코트님. 아 안녕하세요. 또 방치한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방을 진행을 하라고. 우리 차분하게 대화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화하세요. 지금까지 방님 이 방에서 지금 기여도가 지금 방장으로서 방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른 거밖에 더 있어요? 출석 체크. 진짜 너무 재밌네.